저스트파이 하고 온라인이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한 1번이 헤더, 2번이 어사이드, 아티클, 푸터의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어사이드의 저스트파이, 저스트파이, 다음에 셀프예요. 셀프에서 뭔가 값을 넣었을 때 변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 넣었을 때 이렇게 됐죠. 2번입니다 현재. 요것을 엔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센터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디폴트 값은 스트레치죠. 스트레치. 여기 지금 디폴트 값입니다. 저스트파이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었나요? 얼라인이 있었죠. 얼라인은 이거는 이제 얼라인은 칼럼 개념이고 저스트파이는 로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센터 예를 들어서 start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얼라인은 버티컬하게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저스트파이는 horizontal하게 조정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디폴트는 스트레치.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다른 항목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전체 그리드 내에 모든 항목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justify items를 쓰야겠죠. justify items 해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죠? start 할 수도 있고 그리고 end 혹은 center. 자, 물론 디폴트는 stretch입니다. stretch죠. justify 아이템뿐만 아니라 align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align 아이템도 디폴트 값이 스트레치죠. 여기다가 start로 주는 경우 그리고 또 end로 주는 경우 다 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center를 쓰고 이것도 center를 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 쓰일지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뭐 어떤 감이 오지 않겠지만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웹사이트를 다이나믹하게 꾸미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ustify items, align items 이 두 가지 개념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